Oh, Nagaseo, you ain't a hell of a GAO. Well, somehow I just glossed over the making of the video for Love Wins All with V. And I mean, I kind of spot looked at it at the time it came out, but there was so much else going on with IU, I didn't really focus my attention on it. And I think I'd like to watch it. Now, it's one of these things, it's about 20 minutes, it's a making of. And so I'm going to do it, and hopefully you'll hang out with me, we'll watch it together. Okay, let's do that. Oh yeah,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turn on notifications, click the like button. Didn't want to forget to say that. Let's go.강원도 양양에서 잠이 깨는 겨울의 아침 공기를 맞으며 이렇게 두고 하자 그랬어. 웃지도 못해. 촬영 끝날 때까지만 견뎌. 촬영 언제 끝나지? 내일. 누굴 탓해 그때. 다 내가 짠 일정인데 누굴 탓해. 너무 면목이 없고 못 쳐다보겠더라고. 장난도 못 치겠다. 와 진짜 오늘 이번 촬영은 진짜 잊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Did that look like she was in good condition? Not to me.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줄래?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너무 불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계속 뭔가 불량하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오늘 많이 못 먹어요. 입술 분장해 놔가지고 계속 밥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어떤 실수로 이를 다 감죠. 일단 감독의 엄태화 감독님 맡아주셨고 사실 엄태화 감독님도 너무 바쁘신 일정이라 계속 해외 영화제 다니시고 진짜 너무 바쁜데 불가능한 일정에 지금 정말 열의만으로 작품 맡아주셨고 D씨도 정말 바쁜 일정에 이제 또 오늘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V was absolutely amazing in this video. What a good actor he is.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인데 어떻게 딱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상상을 했어. 나 내가 그동안 인복사한 거 약간 이 앨범을 다 쓰는 것 같아. 너무 운이 좋았어가지고 약간 좀 놀라기도 하고 힘이 많이 됐어요. 첫 스타트를 누군가 함께 끊어가지고 느낌이 좋습니다. 아니 엄태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남자 주인공 역할에 소년미가 있으면서도 변신했을 때는 뭔가 엄청 멋지고 듬직하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아니 근데 방금 그런 분이 어딨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즈음에 우연히 B씨랑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연락하다가 어? 저가 정리한 음악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B씨가 음악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음악 듣고 너무 흔쾌히 되게 음악 너무 좋다 이거 할래 해서 그냥 유일무이한 캐스팅이 아닐까 상징성까지 더하는 홀리가 미쳐 미쳐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에 멘트를 그렇게 잘하세요? 15년 하는 느낌. 아 10년 살았다는데? 11년이네요. 16년.
아, 16. 5년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저희 아이유TV예요, 아이유TV. IUTV? 내가 나와도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B라고 합니다. 아, 저희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코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야, 우리 가져. 팔레트. 하나가 또 IUTV. 두 개 다 나와주신 분은 최초. 아, 그래요? 세계 최초. 아! 어떤 부분에 우리 일단 빠져있네요. 촬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찍으신 엄태아 감독님이셔서 같이 이렇게 작품을 남기는 게 소중한 추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 곡의 작곡가 아세요? 아니요. Concrete Utopia is a film I have not seen yet. And I have to say that it, I have to see it. I'm a fan of Park Bo-young. 아는 사람이야. 아, 내가? 누나. 아니. 엄태아 감독님이세요? 웃겼어. 그 팔레트 밴드에 키보드 쳤던. 아. 그 되게 마음에 들어. 그 저보다 동생인 친구. 그 친구가 만들었어요. 편곡까지 다. 진짜? 디즈니에 입사할 거면 네, 저희 마무리 정도면. 되시면 탑 위치로 이동하실게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내가 데려가기로 했잖아. 아니 너가 딱 이 노래 듣고 좋아하길래 둘이 진짜 그게 있나 했어. 누나한테 연락 오고 나서 이거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했거든요. 듣고 나서 너무 제 취향이라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해서. 진짜 유명한 이게 다리가 진짜 근육이 얼어서 진짜 달릴 수가 없어. 없는. 지금 우리랑 너무 반비례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쁘지. 어. 릴리
게임 종류인가 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빗반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어떻게 딱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저 구름 있잖아. 저 정말 픽사에 나오는 그림 같지? 그만해. 이게 안에 들어가 보시나? 이거 진짜 스티커 사는 중인가? 우리 이거 잘 찍을 줄 몰라가지고. 웃으면서 웃는 것도 약간 흔들면서 웃으셨는데. 진짜 인생 내 컷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 진짜 흔들어봐. 아니, 안 된다고. 그거 하고 움직이면. 나왔을 것 같아, 이번에. 또 열심히 했구나. 아유, 진짜 세상 고맙네. 망해버린 세계. 그런 이미지들이 딱 생각났을 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고, 그 콘크리트 세트장은 다 부서진. 대한 감독님 워낙에 또 이전에 한번 인연이 있기도 했고 너무 잘하시는 감독님이시니까 여러모로 그냥 막심이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너 잘 나왔어. 누나 잘 나왔어. 나 잘 나왔어. 누나 이쁘게 나왔다. 응, 그럼. 형됐어. 뭐 잘해? 운동 아직 안 했어? 어, 나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거 지금 한 3번 미룬 거야. 계속 아팠어. 밀려 있거든? 그냥 꺾기만. 근데 이거 오늘 만약에 너무 웃기 걸려서 이러면 뭐가 씌인 거야. 서로의 가. 진짜 죽겠으면 그만해. 아니야. 이거 네모야. 초록색이 네모입니다. 아니. 누나가 휘둘릴 때. 그냥 여기 여기서 맺어주면 안 돼? 알았어. 이 다음 바로 붙는 거. 아 그래? 근데 이거 대 완전 대낮인데. 내가 쓰러져 있잖아. 그 사이에 어떤 사투가 있었던 거지. 아 근데 그거는 안 보여줘. 그치 그건 생략. 상상. 상상 나래. 그거 다 보여주잖아. 실시간다 못 치고. 근데 이렇게 빡셀 거라고 얘기 안 했지. 그래 나도 몰랐어. 내가 다 해줄게, 다 케어해줄게.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 어제 촬영 전에 엄태아 감독님도 태영 씨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컷들이 많으니까 빨리 치고 나가자고요. 근데 일단 촬영 끝날 때까지만 견뎌. 촬영 언제 끝나지? 내일. 잠깐만. 저희 이제 감독님이신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큰 상도 받으신 청룡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야. 엄태화 감독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재난영화의 신세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붕어빵차를 커피차를 또 같이 보내주신 오늘 아닙니다!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거 다 아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일 어느 정도로 변신해서 깜짝 놀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바로 보여드리죠. 뿅! 짠! 아,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B씨한테 확인했잖아요. 서울 간 거 아니지? 이거는 B씨가 진짜 서울로 갔다고 해도 아무도 탓 안 했을걸. 그걸 진짜 탓하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수준으로 어제 너무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B씨를. 근데 아, 얼마나 착한지 현장에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아, 이 친구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갚아야 되나. 나 이제 이번 촬영 이후로 되게 B씨가 어려워질 것 같다. 장르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팝 발라드입니다. 작곡가 서동환 씨가, 맞아? 서동환? 동환이 서씨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아직 별로 안 친한가 봐. 아니야, 동환이랑 친한데 서동환 이렇게 부를 일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뭔지 알죠? 야, 이종원 이렇게 할 일은 많아도 동환이에게, 그 진짜 예쁘고 착하고 귀한 동환이한테 야 서동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동환아, 동환이 나는 너네 둘 다 진짜 좋은,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진짜 둘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약간 미쳤어. 그리고 너도 미쳤지. 다른 밀쳤어요? 에휴. 지켰다. 아야. 좋아. 잠깐만요. 괜찮다고 하는데. 안 찍었으니까 사진을 찍을까? 그래도 원래는 딱 처음에 얇아든 건?
열받아. 거의 데뷔 무대 때 빼고. 왜 아픈 기억을 왜 이야기하세요? 16년 만에 거의 처음. 그랬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환호를 이끌어냈어. 아. 제가 또 요새 현장에서 매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저렇게 힘든 또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더 힘든 게 남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 신들을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이미 분량이 되게 차고 넘치게 잘 뽑히고 있어서 감독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물이 다 좋아서. 빨리 찍어.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었어. 빨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t was just great. I really didn't have a chance to see the whole thing before. And now I have. And I watched it with you as usual. But that was really a great making of. I look forward to the time I can actually see IU in whichever wedding dress she chooses to really use. You know me, I'm a romantic. I believe in love and marriage. Okay, well, that was it for this morning. It was, of course, longer than average because I don't do a lot of things that are 20 minutes long. And the reason I didn't cover it the first time when it came out is that my friends kept insisting that I should never cover anything more than 5 minutes long. And of course, I've done so since. And I just want to do it. I think it's worth it. I hope you got to see it for the first time if you haven't seen it before. And if you have, perhaps you enjoyed it as much as I did just now. Okay, well, that's it for now. I'll catch you all later. Okay?